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 크루 대표 제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의 호텔 뷔페나 연회 음식이 시드니보다 월등하게 높은 이유와 호텔 요리사 그리고 시드니 호텔 주방 취업이나 임금 환경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서 호텔 음식을 먹어본 건 제주도 신라호텔 조식 저녁 뷔페가 이제 첫 번째였는데 이때 제가 5스타 시드니 더 웨스틴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죠. 요리사를 하기 전까지 뭐 파인다이닝이나 뭐 레스토랑, 뭐 호텔 등에서 식사도 해본 적도 없었고 뭐 조식 뷔페는 말할 것도 없이 뭐 하이티나 연회 참석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학생 때, 뭐 사회 초년생 때야 이런 문화를 잘 접하지도 않고 뭐 그냥 족발에 소주만 즐겼을 때라 호텔이란 문화와 시스템을 알고 있지는 못했어요. 전 시드니 호텔의 뷔페나 레스토랑, 룸서비스를 먼저 접했기 때문에 뭐 호텔은 이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뭐 한국으로 출장을 자주 가면서 느끼는 거지만 호텔 뷔페를 봤을 때 한정적으로 비교하자면 얼마 전 리버풀이 맨유를 5대0으로 바른 것처럼 한국이 압승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리를 처음 한 학생들도 호텔의 음식을 먹어보고 접해보고 호텔 요리사들은 레스토랑 요리사에 비해 실력이 모자라는구나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이유가 뭘까요? 이제 저희 셰프크루 유학원의 요리대학교 졸업생들을 보면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학생 때 경력을 잘 쌓았다던가 잘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은 약 한 6만 불이 넘거나 보통은 5만 5천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천, 2천으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뭐 아니 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이렇게 요리사 임금이 높은 나라는 없죠. 뭐 간단하게 말하면 2년제 요리대학교 나오면 연봉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뭐 어쨌든 호텔의 조식 뷔페는 이런 노동자의 혜택 때문인지 퀄리티는 오히려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레스토랑과 파인다이닝 산업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뭐 높은 임금 때문에 일하는 요리사도 한국보다는 두세 배 적고 이 때문에 퀄리티를 높일 수 없는 환경이긴 합니다. 5성급 중 모 호텔은 통조림을 사용하는 곳도 있어요. 그렇다고 가격이 더 싼 것도 아닌데 말이죠. 우리나라 호텔은 학생들이나 실습을 오신 분들은 뭐 적은 돈을 줘도 되니까 많이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일손이 많은 만큼 퀄리티는 높아지게 되는 거겠죠. 호주에서는 학생이든 인턴이든 무조건 법적인 임금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오히려 시급이 훨씬 더 높아서 정규직을 뽑아서 최적의 인원으로 돌리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음식은 오히려 간단해집니다. 우리나라 뷔페 가면 진짜 화려한데 여기는 조금 여백의 미가 많이 느껴진다랄까. 참고로 호주에서의 레스토랑은 기본적으로 오버타임이 들어가는 곳들이 대부분이고 계약 자체를 높은 포지션으로 해서 더 많은 연봉을 주고 그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주면서 추가 근무를 시키는 반면 호텔은 대기업이라는 특성상 정시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연봉은 레스토랑보다 조금 더 적습니다. 또한 레스토랑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주에 적게는 50불, 많게는 한 1000불 이렇게 팁이 있지만 호텔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나중에 제가 팁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드니 소재의 호텔에서 뷔페나 자체 레스토랑의 퀄리티에 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호텔만 나서면 천지에 카페, 레스토랑, 맛집, 관광지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호텔에서 오히려 더 비싼 서비스 이용료를 내고 먹겠습니까? 퀄리티라도 어마어마한다면 모를까? 조식 뷔페 먹을 바에 유명한 카페에 가서 좋은 커피와 햇살과 같이 즐길 수 있는 게 시드니에 널렸단 말이죠. 요식의 도시, 미식의 관광지로 불리는 시드니에서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곳들이 널렸단 말이에요. 비싸게 서비스값 받는 호텔은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힐튼에서는 룩 스타셰프님의 글라스 브라소리라는 레스토랑을 입점시킨다든지 뭐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는 미덴와인코란 레스토랑을 입점시켜서 호텔 고객뿐만 아니라 로컬 마켓을 동시에 잡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호텔에 입점한 레스토랑들은 호텔의 조식을 맡거나 이벤트 등을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렇게 되면 퀄리티는 조금 더 높아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에서 많은 호텔들이 조식 뷔페에 힘을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드니의 더 스타라고 하는 카지노와 얼마 전 완공을 끝낸 크라운 카지노가 있습니다. 웬만해서 뷔페를 먹고 싶으면 여기 가죠. 여러분들 여기 진짜 좋습니다. 꼭 가보세요. 호텔의 뷔페나 연회가 호텔 음식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고, 제가 저번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린 그 토그 브란슈라는 그 긴 요리사 모자를 쓰고 일하는 호텔 셰프를 떠올리는 기본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죠. 호텔의 꽃이자 가장 많은 수입을 벌게 해주는 연회라고 불리는 방퀴를 빼놓고 호텔 셰프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셰프님들이 호텔에서 일하는 셰프님들을 많이 무시합니다. 초반에는요. 스킬이 없다고. 저도 사실은 호텔에 처음 들어가서 연회장의 음식의 퀄리티를 보고는 아 무시당할만 하구나 라고 생각은 했어요. 굉장히 클래식하고 단순합니다. 뭐 사진에서 보이는 정도의 음식들이에요. 테이블 세팅이나 연회장 분위기나 데코레이션은 화려하지만 음식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죠. 자 그럼 진짜 레스토랑 셰프가 더 요리를 잘하고 스킬이 많고 그럴까요? 호텔에서 연회나 뷔페에서 일하면 요리 스킬이 떨어지게 될까요? 정답은 광고 보고 가시죠. 뭐 저도 한때는 이런 착각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호텔에서 일을 쭉 해보고 시스템을 알다 보면 저런 생각은 다 없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이게 되는 거죠. 뭣도 모를 때야 내가 하는 일이 최고이고 단순하게 음식 스타일로만 모든 걸 판단하게 되니까요. 음식이란 건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음식과 음료가 나올 때까지 뭐 소비되는 지출과 이에 상응하는 이익, 그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능력, 그리고 생산에 필요한 사람과 물건, 서비스 등을 오거나이즈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모든 걸 팔고 알리고 광고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 위기와 문제에 대처할 수 있고 기록하고 반복하지 않는 경험에 대한 능력 등 이런 것들이 접시 위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요리사의 스킬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요리만 잘한다고 돼서가 아니라요. 호텔 연회 음식이 왜 4번 내지 5번 정도의 손을 거쳐 접시 위에 올라가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 몇천 명의 손님을 한 번에 맞이할 수 있는 스킬을 아는 것, 혹은 매일매일 열리는 몇백 인분의 음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 그렇게 필요한 선조리, 뭐 저장, 리힛에 대한 이해, 복잡하고 다양한 다이어터리의 요구를 맞춰줄 수 있는 노하우 등 같은 업계이지만 완벽하게 다른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 무엇이 기술적으로 높고 낮고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호텔 셰프는 매니지먼트를 배우고 레스토랑 셰프는 쿠킹 스킬을 배운다라는 말이 있죠. 완벽하게 사업의 방향과 소비자들의 범위에 따라서 나눠지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드니나 뉴욕 같은 요식업이 발달된 도시에서는 대규모 레스토랑 그룹들이 많이 생기고 부티크 호텔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호텔 시스템을 직접 가져온 곳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호텔 연회 시스템만을 따온 케이터링 회사들도 고급화, 대형화되면서 이제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호텔도 무한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요리사를 꿈꾸시던 자신만의 길을 가면서 스스로 나라는 요리사의 정의를 만들어 가시던 간에 이거 하나만은 꼭 알아두고 가시면 됩니다. 요리사의 정의와 산업의 정의는 본인이 쌓아가는 경력 그 자체이고 셰프 하나하나가 정답입니다. 혹여 가고자 했던 길에서 실패하셨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의 경력적인 정의가 되는 겁니다. 요리는 이거다. 요리 산업은 이거다. 요리사는 이거여야 한다. 라는 생각이 확고함을 주거나 본인 캐릭터의 중심을 잡아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요리사를 시작하고 10년 동안은 그 어떠한 정의도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했다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주방장이 되었다고 다 이룬 것도 끝난 것도 아니란 거죠. 언젠간 여러분이 자신만의 요리사의 정의를 만드시게 되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인터뷰하러 찾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체력관리, 열정관리 하시는 하루가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